네, 이번에는 네. 그 개인적으로 이건 궁금한 거라 사주만 네, 한번 개인 채널인데 이거 아니 사주만 드려볼게요. 사주만 성은 김씨고요. 1986년 9월 1일 아이고 하지 말겠지 남자입니다. 86년이요? 봄 뜨네. 그리고 9월 며칠이요? 1일 양력일 거 아니에요? 네, 뭐 여기 나와 있는 거는 그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가수예요. 거기에 나와 있다면 연 아, 가수. 네, 가수까지는. 거기에 나와 있다면 연예인이지. 아 이런 거 하지 마. 내 개인 채널이야. 자 보자. 남자죠 이 사람? 네, 남자의 래퍼예요. 래퍼. 래퍼. 네, 이분이 어떻게 될 것인지. 이분이요 그렇게 유명한 사람 아니죠. 래퍼인데 김씨 혹시 옛날에 우리 용군TV 초창기 때 왔던 그 래퍼 그분은 아니시죠? 그분 아니에요. 그분 아니에요. 쇼미더머니 나왔던 분 그분 아니고. 아니고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모르겠어요. 대중적으로 유명세가 있었던 사람의 사주는 아니라 그래요.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왜 조금 늦게 피는 꽃인데 이 사람이 올해 서른일 올해 들어와서 조금 상승의 기류가 있기는 했으나 이상하게도 다시 한번 꺾이는 사주예요. 근데 내가 사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뭔가 이분 이슈가 있으니까 지금 나한테 물어봤겠지. 이분 지금 구설 불거나 망신수 있지 않아요? 맞아요. 근데 이 사람이 웃긴 게 이게 그 래퍼라고 해서 내가 이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지만 타인을 조금 힘들게 하거나 어떻게 보면 타인한테 내가 조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형국이라 그래요.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이 이상하게도 본인이 오히려 역후폭풍을 맞은 형국이다 이러거든요. 근데 이 사람 나이로 28, 9 어찌 보면은 꽤 젊었을 적 그러니까 한 10년 전, 9년 전, 8년 전 요 끝에서 본인이 되게 방황수가 컸었다 그래요. 근데 이상하게도 그 무렵부터 해서 사람한테 야금야금 상처를 준 형국인데 그 상처가 어떻게 보면은 35 수전에 내가 마무리 지을 수 있었지만 그러지 못하고 질질 끌고 왔던 형국이기 때문에 오래 들어오면서 이게 왜 연예인들이 조금 잘 되려 치면은 뭔가 사람들이 확 다리 거는 거 있잖아. 약간 그런 식으로 조금 터진 형국이 아닌가 싶거든요. 누군지는 안 알려 주겠지. 아무튼 그러기 나중에 때문에 보세요, 나중에. 나중에 또 봐야 돼. 나도 모르는 거야 이거는. 아무튼 그러기 때문에 이분이 근데 이거를 정말 솔직히 인정을 하시고 뭐 인정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인정을 하시고 어떻게 보면 내가 모르겠어 대중한테 인기가 그렇게 없다고 하지만 그들끼리는 연예인들 사이에서는 뭔가 이분이 그래도 좀 인지도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여기저기에서 같이 뭐 도움을 주시거나 도움을 받거나 이러면서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으니 본인 스스로가 그냥 깔끔하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시면은 잘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. 근데 이 여파는 좀 길게 갈 것 같아. 뭐 날아가거나 이런 건 없네? 날아가거나? 아, 철컹. 네. 철컹수가 비추기는 하는데 비껴가요. 아, 그래요? 갈 수도 있겠지만 이상하게 비껴갈 수 있는 수예요. 그래도 운은 좋네. 그죠. 사장님 맨날 좋아하는 거 쇠뽀근 있지. 쇠뽀근 있다. 네. 일단 나중에 누군지는 이제 썸네일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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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썸네일과 제목으로. 썸네일과 제목으로. 네. 알겠습니다.